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가난하면 개같이 아끼세요. 사실 개같이 아낄 필요도 없고, 그냥 남들 하는 거, 그것만 좀 참고, 배달 음식 안 먹으면 됩니다.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근데 이거 진짜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웃기게 뭔지 아십니까? 현실에 가난한 사람은 개같이 씁니다. 개같이 아끼는 게 아니라 개같이 써요. 대다수가. 그래서 계속 가난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봤을 거야. 잘된 사람은 잘 되지만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소위 이제 부입부 빈익빈이라고 하죠. 부입부 빈익빈. 근데 물론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있는 사람은 돈 버는 게 훨씬 더 수월해요. 그 돈이 없는 사람은 돈 버는 게 힘들어. 대부분 이제 어려운 환경에 사는 분들이 힘든 일을 합니다. 고생을 하는 일. 고생 대비 보수가 낮은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참 세상 불공평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세상 원래 불공평한 거야. 원래 불공평해요. 이거 빨리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 이거 가지고 뭐 세상 못 살겠다 하면 본인만 손해예요. 세상은 태어난 순간부터 불공평해. 죽을 때까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양반이야. 이제 미국하고 일본 더 심해요. 더더 심해. 제가 보면 가난한 사람들 많이 봤어. 나도 가난한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가난한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요. 가난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들만 그걸 몰라. 일단 모두가 다 그럴 순 없어요. 모두가 다 그렇다고 볼순 없지만, 대체로 봤을 때 가난한 분들은 일종의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피해의식. 내가 좀 없이 살았다. 내가 좋은 부모님 못 만났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는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아니면 부자들이 돈다 가져가기 때문에 돈이 없다, 이런 식으로. 물론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 약간 좀 패배주의 마인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건 남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피해의식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존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없는 사람들이 자존감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소비로 갑니다. 대부분 소비로 가. 남자는 자동차로 가고, 여자는 명품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피해의식을 떨쳐내지 못하니까, 그거를 이제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버는 족족 소비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인드가 있냐면, 그런 마인드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같은 사람은 백날 천날 돈 벌어봐 의미가 없다. 그런 마인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것도 없고, 좋은 환경에 자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은 돈 봐봐야 푼돈밖에 안 된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참 안타까워, 그런 거 보면. 이 가난해지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단순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정신이 메말라가요. 정신이 메말라갑니다. 진짜로. 일단 저도 어릴 때 가난한 환경에서 살았으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가난하면 일단 게을러져요. 굉장히 게을러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도 있는데 왜 게을러지냐 하면, 일단 집에 너무 비좁고 정리도 안돼 있고, 가난한 집 가보면 항상 보면 짐이 쌓여 있어요. 짐이 쌓여 있고, 벌레 같은 것도 많고, 벽지도 갈라지고 하다 보니까 뭔가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 예. 특히 겨울 되면 정말 게을러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누워있고 이제 밥만 먹으면 살만 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하게 태어난 이상 어떻게 보면 메타인지를 빨리 해야 돼요. 예, 빨리 해야 됩니다. 나는 가진 게 없다. 나 물려받을 게 없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는 이것보단 좀 나아지고, 이 지긋지긋한 상황에서 좀 탈출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중요한 건 놀면 안 돼요. 먹고도 생각하면 안 돼. 근데 가난 동네 가보면 생각보다 일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보통 백수라고 하면 돈 많은 백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 백수는 다 돈이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돈 없으니까 자꾸 누구한테 빌붙으려고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백수, 일안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다 돈이 없어가지고 자꾸 뭐 친구들이나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얻어먹으려 한다거나 돈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과연 백수는 다 힘들게 살아요. 진짜로. 그래서 일을 해야 돼. 일단 놀고 먹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일을 좀 많이 해야 돼.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웬만하면 사치는 하면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비를 통제하지 못해요. 소비.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TV를 많이 봅니다. TV나 미디어를 많이 봐요. TV나 미디어를 많이 보다 보니까 소비 유혹에 쉽게 노출이 됩니다. 통제를 못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일수록 좀 TV 같은 매체를 좀 멀리 해야 돼. 그리고 밖으로 나와야 돼요. 집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일을 해서 그번 돈을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좀 남들한테 좀 업신여김을 당하더라도 돈을 안 써야 돼요. 네, 좀 독하게 살아야 됩니다. 독하게 사는 것도 이제 습관이 되면 괜찮아요. 처음이 힘들어서 그렇지. 특히나 남들 하는 걸 포기해야 돼요. 남들 하는 거다 하면 답이 없어요. 남들 하는 거다 하고 나는 가난을 탈출하겠다. 말이 안 됩니다. 이거 개뻥입니다, 개뻥. 남들 아는 거를 최소한을 줄인다거나 안 해야 거기 들어간 돈을 아껴서 가난을 좀 멀리 떨쳐낼 수 있습니다. 가난은 하루아침에 나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장기 플랜이에요. 굉장히 장기 플랜. 근데 가난한 사람은 이 장기 플랜을 세우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한 방에 어떻게 역전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속내 사는 분들이 보통 이제 그 토토나 비트코인 아니면 이제 뭐 자영업 같은 거 많이 해요. 잘 되면 좋겠지만 대부분 잘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빚이 더 생겨. 어떤 마인드냐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열심히 살아봐야 못 나온단 마인드야. 뭔가 해보기도 전에. 그래서 가난하면 아껴 사세요. 남들 하는 거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려서는 통닭도 식구들 생일이나 대회 한번 먹었는데, 물론 시대가 어마무시하게 변하긴 했지만 필요하면서 오는 낭비만 줄여도 한달 몇만 원씩은 줄일 수 있을 듯. 배달 음식 먹으면 소화 잘안 된다는 거 저도 공감합니다.라고 적어줬습니다. 요즘 특이한 게 뭐냐 하면, 확실히 사람들이 배달 음식을 많이 먹어요. 진짜 많이 먹어. 우려일 때만 하더라도,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배달 음식은 보통 집에 누가 생일 있다거나, 뭐 아버지 월급 탔다거나, 뭐, 집에 손님 오면 시켜 먹는 게 다였어요. 엄마가 웬만하면 배달 음식을 안 해줬습니다. 엄마한테 배달 음식 해달라고 조르잖아요. 그럼 엉덩이 맞았어요. 이 자식이 밥 놔두고 왜 자꾸 밖에 음식 먹으려고 그래. 불량 음식이라니까? 밖에 음식 먹으면 안 좋아. 조미료만 많이 들어가고. 쟤 먹을 거 많은데 왜 자꾸 밖에 음식 먹으려고 그래. 혼났거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너무 일상화 돼버렸어요, 언제부턴가. 그리고 비싸요. 음식이 많이 비싸다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소비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배달 음식을 요즘 젊은 사람은 너무 당연히 받아들여.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나한테. 제가 배달 음식 먹지 말고 뭐 밥을 웬만하면 쥐어서 먹는다거나 반찬을 장봐가지고 몇개 사가지고 먹으라고 하면 어떻게 반문하냐면, 아 붕어요 시켜 먹는 거나 사 먹는 거나 똑같아요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좀 띨빵한 소리예요 그거는. 일회성으로 하면 당연히 비슷하겠지. 일회성이 아니라 이런 반찬 쟁여놓고 사는 건 뭐예요? 장기적인 플레이잖아. 한달 동안 똑같이 생활하고 나서 누구를 때려보면 차이가 난다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 보면 추진력이 굉장히 약해. 단기적으로 뭔가 뚜렷하게 차이가 안 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붕어 형, 시켜 먹는 거나 밥해 먹는 거나 똑같아요. 밥해 먹는 거더 피곤해요. 이런 말 합니다.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그한 번이잖아, 한 번.
딱 골라 한 번에 넣고 계속 해 먹으려고 사놓는 거잖아, 여러분. 계속 해 먹으려고. 한끼 해결하려 먹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배달 음식 그렇게 자주 먹는데 언제 그 원룸에 탈출할 수 있겠어? 월급 많이 받는 것도 아닌데. 요즘 젊은 세대를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옥타님. 요즘 젊은 세대를 뭐라 부르냐면 렌트 제네레이션입니다. 렌트 제네레이션. 렌트 제네레이션 무슨 말이냐? 자기 집 없이 평생 남의 집에서 월세 내고 사는 청년이 있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 서울에 무지하게 많아.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게 있어. 월세는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겁니다. 월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 특히 수도권 같은 대도시는 올라갑니다. 근데 월급은 또 그만큼 안 올라가잖아. 월세보다는 더 커지는 거야.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서울에. 물론 다 사정이 있겠지만. 뭐, 내가 사회초년생 때는 가진 게 없으니까 월세 산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매달 이렇게 월세로 나간 돈 아깝잖아요. 그렇다고 뭐 집주인들이 청년들 사정 봐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웬만하면 좀 시비 같은 거 있잖아요. 배달 음식 같은 거. 좀 아끼셔야 됩니다. 지금 젊었을 때좀 소비를 줄인다거나 돈을 모으지 못한다면 나이 먹어서 못 모아요. 젊은 친구한테 한마디만 더 드리면 20대 때 돈을 모아본 적이 없잖아. 30대 때못 모아요. 여자분들은 더못 모읍니다. 걱정되는 게 그런 거예요. 20대, 30대 모은 돈 없이 40대 가버리면 이건 정말 힘들어져. 여자분 잘 들으세요. 여자분들은 특히나 20대, 30대에서 좀 목돈을 만들어야 돼요. 남자보다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40대 가면 소득이 낮아집니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때 되면 돈이 모이는 게 아니라 돈을 까먹어요, 드디어. 돈 모아본 적 없는 사람은. 그럼 바로 생계곤란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가진 게 없다, 물려받을 게 없다, 그런 분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세요. 이 젊은 시절 허투루 보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